시장님께서 혹시 요번에 재선이 되신 다음에 시장님이 원치 않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재선이 돼서 나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그것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다. 이렇다 하더라도 재선이 되면 주위에서 바람이 나무를 가만두지 않거든요. 이제 대권 후보다.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여론조사에도 올리고 할 텐데 대선 출마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? 제가 그렇게 대선 후보가 될 만한 까미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십니까? 저는 기본적으로요,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.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천만 명의 삶을 돌보는 자리잖아요.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, 말하자면 되자 말자, 딴 생각을 하겠냐. 저는 정말 중심을 딱 잡고, 정말 원칙과 상식, 합리와 균형의 밑바탕에서 시정을 이끌어야 되겠다. 그야말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. 주변의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.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실히 했고요. 그래서 지금 뭐 시장으로서 나름대로 2년 지금 3개월, 4개월 이제 열심히 해왔고요.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시민들이 제가 나름대로 잘해왔다라고 판단해 주신다면 나머지 4년 열심히 해야지. 아직 그 지금 제 코앞에 지금 뭡니까? 제 앞에 코가 석잔데 지금 먼저 벌써 대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.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저는 마음에 두면 안 된다. 제 스스로 그렇게 딱 정리해두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자꾸 그런 말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스스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까 그런 말씀하셔서 왜 논어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. 부지명 뭐 무의미 군자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자기의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아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거를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민들이 시민들이 판단하는 판단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도 근데 많은 경우에, 글쎄,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, 이 정치인들이 사실 그런 턱 없는 욕심들을 내다가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정말 자기 자신에 충실한 것, 이것만큼 소중한 건 없다.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업무인데, 제가 자꾸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중심을 딱 바로잡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